주방 브랜드 해피콜이 창립 23년 만에 사명을 바꿉니다. 새 이름을 통해 젊은 고객들을 적극 공략하고 주방용품과 함께 가전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인데요. 엔데믹 시대로 소비 트렌드의 변곡점을 맞은 기업들의 혁신이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이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피콜이 HC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소비자들과 만납니다. 기존 중장년층 주부 고객 외에도 1인 가구와 젊은 세대로 소비자층을 넓히기 위한 행보입니다. 브랜드명은 HC, 사명은 HC 컴퍼니로 바꿔 다음 달 공식 발표할 예정으로 일부 매장에서는 간판을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피콜 관계자는 주방용품과 주방가전을 아울러 더 큰 종합주방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 CI와 BI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해피콜은 대표 제품인 양면 프라이팬을 중심으로 주방용품에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HC로 이름을 바꿔달고 집중하는 사업 분야는 주방가전입니다. 앞서 블렌더 제품과 함께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가전이 큰 호응을 얻었고 올해도 홈카페 관련 제품과 3구 인덕션, 곰표와 콜라보한 와플 메이커 등이 출시됩니다.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렸던 주방용품 실적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인데 이 같은 취지의 사명 변경 열풍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HY로 사명을 바꾼 한국 야쿠르트부터 올해는 사업군 확장과 친환경적 가치, 브랜드 쇄신을 위해 사명을 바꾸는 기업이 전 산업군에서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소비의 가치나 방향성을 포함한 시대적 요구가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고 평가합니다. 새 이름, 새 뜻으로 엔데믹 시대를 맞은 기업들의 혁신이 국내 산업과 경제 전반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입니다.